마늘종 고추장 장아찌를 무쳤습니다. 3일 전에 마늘종, 삭혀놓은 마늘종을 이게 20일 정도 있은 다음에 꺼내 먹어도 되는 건데요. 저는 10kg를 담근 거를 돌로 깍 눌러준 거를 한 500g 정도를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여기에 고추장 좀 넣고, 제가 마늘 고추장 많이 만들어 놓는데, 그 마늘 고추장 좀 넣고, 고춧가루 좀 약간 넣고, 깨소금 듬뿍 넣고, 마늘도, 마늘종 장아찌라 안 넣어도 되지만, 저는 마늘이 많아서, 마늘 먹으려고 찢어서, 마늘 세 통을, 세 알을 제쳐서 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버무렸는데 엄청 먹어보니까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요게 사이다로 섞인 거기 때문에요. 아삭아삭하고 엄청 맛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무쳐놓으면 밥도둑입니다. 우리 세미가 요 옆에서, 세미야? 세미가 내가 무랑무랑 그러니까 요거 조그만 반찬통에다 담고서는 밥 먹을 때 먹으면 맛있어요. 마늘 고추장 장아찌 완성입니다. 맛도 아삭아삭하면서 새콤새콤하면서 맛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마늘종 고추장 장아찌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해먹는 마늘종 고추장 장아찌 맛있어요. 완전 밥도둑이랍니다. 첼강 영상 찍고요. 새 소리가 막 나고 그러죠.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와, 새들이 엄청 많으네요. 날씨도 좋고, 엄청도 기분도 좋고, 이제 달리아꽃이 하나하나 피기 시작하니까 너무 예뻐요. 아, 세미야! 세미가 세미의 놀이터랍니다. 우리 집은 세미의 놀이터랍니다. 예쁘죠? 찰칵 영상 찍고, 세미야, 세미의 운동. 세미가 막 돌아다닙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세미의 놀이터랍니다. 마늘종 장아찌 맛있어요. 고추장.